영남입니다. 네, 오늘 저희 한국의 나라 이렇게 관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관람 되셨길 바라고요. 바로 감독님과 배우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좀 입장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를 감독한 주창민이라고 합니다. 평일 저녁에 이렇게 많이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가 일반 분한테는 첫 소개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혹시 영화를 즐겁게 보셨다면 좋은 이야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인우 역을 맡은 조정석입니다. 네, 영화 개봉이 저희 영화가 8월 14일인데 이렇게 영화 개봉하기 전에 저희 영화를 먼저 보러 극장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영화 재밌게 보셨다는 그 말씀이 그 대답이 사실 저희한테 가장 큰 힘이 되거든요. 적어도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 분들한테 많은 입소문 부탁드리고요. 끝나고 이제 돌아가셔야겠지만 가실 때 뭐 한 잔 생각나시면 한 잔 하시고요. 네, 아무쪼록 예,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개봉하면 또 한 번 더 봐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전상두 역을 맡은 유재명입니다. 어쩌다 보니 악역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드라마와 함께 연달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아무 소용도 안 하고요. 영화가 잘 된다면 전 국민의 욕을 들어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20살 때 연기 시작할 때 막연하게 영화가 가고 싶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 적이 있었는데 오늘만큼 이렇게 영화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세상 느끼는 그런 날입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날 시원한 극장에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조성석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서 시원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영화 얘기를 하면서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행복감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느끼신 각자의 소감을 많은 분들에게 홍보와 관심과 애정 어린 리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와주신 보답으로 그 감독님과 배우님들 친필 사인한 포스터를 나눠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자유롭게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아름다운 애교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차렷 인사.